파일을 할때 내가 항상 오른손을 밑으로 가서 이렇게 X자로 교체해서 하라고 하지. 그 이유는 뭐냐면, 자, 이렇게 해서 타일을 해, 완행도 타일을 했어. 이렇게 숨 방향대로 잘 엮인단 말이야. 그러면 반대로 내가 오른손을 위로 해볼게. 이렇게 오른손을 위로 했어. 그러면 위로 하는 순간 자, 한 번, 두 번, 세 번의 꼬임이 있어. 그래서 이렇게 밀어 놓잖아. 그러면 놓는 순간 탁 튕겨져서 이거 봐요. 공간이 생기 안 생겨? 여기 좀. 요 공간이 생기니까 에어가 새는 거야. 에어가 새는데 물이 안 새는 수가 있어? 그지? 그래서 항상 오른손 잡이는 오른손이 아래로 내려가야 돼.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면, 자, 에어나 물이 샐 틈이 있어, 없어? 없잖아. 그지? 다시, 자세히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. 오른손이 위로 갔어. 그래서 이렇게 했어. 자, 봐봐. 하나, 둘, 세번 꼬였지? 자, 들어가봐.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어. 공간 생겨, 안 생겨? 그러니까 에어도 새면 안 되는데 물은 당연히 새겠지. 그 이거는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야. 못 한다고 계속 구박만 해. 그런데 여러분들이 느껴야 돼, 이거는 스스로. 근데 나는 그걸 한 방에 알려주는 거야. 팁을.